지난 6월 박강일 회장님께서 호주 DSA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애터미에서 실천하고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메스티지 전략에 대한 소개와 직접 판매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Giving a warm DSA welcome to the Mr. Hangil Park. Yeah. Good day. Jillian이 저에게 오스트레일리식 인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Not good day, good day. Yeah. 예, 사실 제가 여기서 강의한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주는 한국보다도 이 다이렉트 셀링이 먼저 시작된 나라입니다. 저희 애터미라는 회사보다도 훨씬 더 먼저 시작했던 그래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상당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이 산업 전체를 보고 늦게 시작한 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얘기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제 얘기가 이 다이렉트 셀링 비즈니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움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예. 반응이 상당히 늦게 오네요. 예. 호주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 호주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호주에서 처음 접했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입니다. 제가 이 호주에 그때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자동차 부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GM 홀덴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팔러 왔다가 여기 호주에 있는 분에게 처음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전기불이 하나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라는 나라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저는 소개된 바와 같이 현재 애터미의 설립자이고 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직접 판매 협회 11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 직판 협회의 CEO 카운슬의 멤버가 됐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과연 빅 비즈니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빅 비즈니스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사업자적인 측면에서는 빅 비즈니스가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특별한 지식 없이도 또 그리고 특별한 어떤 투자금 없이도 진입을 해서 보통 10만 불 이상의 개인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빅 비즈니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빅비즈니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8인 매장보다도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왜 빅비즈니스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애텀이라는 회사를 시작할 당시 이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약간의 성장은 있더라도 고속 성장이 끝나버린 거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런 비즈니스에 진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출을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체되어 있는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저는 파악을 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좀 비싸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또 가격이 다른 유통라인보다도 싸지 않더라도 물건이 팔려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을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만나면 제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유통에 가보면 할인 매장에 가면 그렇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물건이고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제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팔려나가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을 많이 설명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제품이 왜 비싼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도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도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가격과 품질만 가지고 경쟁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고민을 하게 됐고 애텀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애텀이라는 회사를 10년 전에 설립을 했고 그런 일반 유통과 경쟁하겠다는 그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지금 애터미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 설립을 할 때 저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8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겠다.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스티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메스티지는 메스는 가격이 대중적이다 하는 뜻이고 프레스티지는 품질이 프레스티지급이다. 그래서 메스와 프레스티지를 결합을 해서 메스티지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애터미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은 매출액 증가입니다. 저희는 2009년에 창업을 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2019년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회사의 기본 정신하고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젖소철학, 애기철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뭐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영자들에게 우리 임직원들이나 우리 회원들을 회사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건지 그들 자체에게 목적을 두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통 마케팅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포탈 비즈니스가 전 세계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포탈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그 오너와 주주들에게 모든 부가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세상은 80대 20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1대 99의 세상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ccupy Wall Street 그런 이제 99%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0.001% 대 99.99%의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제로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출발에 평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노력의 대가로 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자유스러운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의 수당 체계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의 수당 체계마저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수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한 달에 몇십억까지 받아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것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수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수당에 캡을 씌웠습니다. 실링을 만들어서 한 달에 10만 불 이상, 1억 이상은 벌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수십억씩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품위를 유지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몇십억씩 받는 수당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 가난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매우 이로운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남달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이 현재 한참 뜨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다음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약 30에서 50% 정도의 수당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이 플랫폼보다 우리가 비싸지만 않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로 올 것입니다. 이 여기에 왔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절대 다시 플랫폼으로 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에 의해서 쫙쫙 붙여나가는 이 시스템이 우리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이런 포탈 플랫폼들이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구할 수 있는 미래의 소민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플랫폼, 다른 유통 라인하고 가격과 품질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은 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어요. 파이프라인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더 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만들었던 파이프라인은 어떤 거였냐면은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흘러가지를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이 파이프라인이 기울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유통라인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만 준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는 틀림없이 다음 세상 지금 변하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대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이기는 그래서 다음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Thank you very much.